2021년 9월 25일 꽃으로는 천사의 나팔꽃과 악마의 나팔꽃이라 불리는 동말풀의 날입니다. 하루 한편 시 읽어주는 남자 90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동원 가수와 박인수 교수가 멋들어지게 노래하는 향수의 시인 정지용님의 타계일입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9월 25일 인민군에 의해 납북 도중 동두천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시인들의 영원한 고향인 하늘나라로 소천하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쟁이 낳은 또 하나의 비극이지요. 향수를 들으면 아름다운 시 한 편과 노래 한 자락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시인의 고향인 충북 옥천에 가면 하계리에 시인의 생가와 문학관이 있습니다. 매년 봄이면 정지용 문학제도 열립니다. 그리고 시인의 고향인 충북 옥천은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향수 정지용. 넓은 벌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피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질화로에 재가 식어지면 빈 밭에 밤바람 소리 말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운 늙으신 아버지가 집 벽에를 돋아 고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찾으려 풀썩 이슬에 함초롱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물결 같은 검은 귀밑머리 날리는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줍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하늘에는 성금별 알 수도 없는 모래성으로 발을 옮기고 서리 까마귀 우지짓고 지나가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 거리는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이칠리야.
어느새 9월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는 9월을, 그리고 세상을, 이웃을, 가족을, 배우자를 꽃처럼 사랑하기로 결심하는 하루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꽃처럼, 시처럼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